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친 언사와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원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 사태 초기의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 그리고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적이거나 무단 일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반사회적인 범죄, 또 노골적인 방해, 확산의 원상, 지금 문재인의 발언들은 이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마치 국민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국민을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아주 거칠고 또 공포스럽습니다. 자, 이 문재인의 이런 말들은 주로 8.15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정강훈 목사 또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재인은 앞서서도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8.15 집회로 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21일에는 서울시에 방문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은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문재인이가 한 이런 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인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도 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김부겸이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코로나 확산을 막는 세력들에 대해서 발본 색은 해야 된다.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 발본 색은을 해야 된다. 비상대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는 것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자고 하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막을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많은 피해자가 나고 있고 300여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지 못한 것도 정부였고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 상태가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쿠폰을 걸어준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서 더 많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쉬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15일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지금 언사가 매우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코로나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뜻을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반대파들에 대한 협박적인 언사가 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민주노총에서 열었던 집회에 한 2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 집회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에 참석했던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집회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우파단체에게 했던 행정명령처럼 모든 국민들의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번호를 다 알아서 추적해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말하자면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받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지? 어떻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 국가 공권력이면 마음대로 국민의 휴대전화를 말하자면 번호를 알아도 되고 또 그 번호를 파악해서 전화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그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감염되어 왔는지 8월 15일날 이전에 7월 말부터 어디선가 감염되어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제일교회나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반사회적 범죄, 노골적인 방해, 확산의 온상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지금 생화학 테러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발본 세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봐서 지금 대통령이 코로나를 막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막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단속하거나 막기 위해서 이런 언사를 쓰는 지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데 문재인은 아주 무시무시한 용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감하게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종익 교수는 헌법의 기본 틀에서 본다면 공공복리를 제한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필요 범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지 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 김문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희생양 삼기와 공포감 조성이라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정부는 협조를 구해야 하지 협박하거나 급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사례 아주 예외적인 뭐 코로나 확진받은 사람이 도망갔다 하는 걸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틀어주면서 또 대통령이 강조함으로 해서 마치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